여러분은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렸을 때는 직업과 나를 따로 떼 분리해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나고 나는 단지 내가 좋아해서 혹은 돈 벌려고 하는 일이었던 것 뿐이지 나를 표현하는, 나를 설명하는 수단으론 직업이 쓰여질지 몰랐죠.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좋아하는 일로는 일러스트레이터, 돈 되는 일로는 청소를 한다는 분의 이야기를 봤어요. 단지 돈 벌려고 시작한 일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인식이 청소를 할 때와 다른 일을 할 때가 다르더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불쌍하게 본다거나 안쓰럽게 보는 시선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저는 내가 가진 직업에 자긍심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하찮게 보더라도 뭐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 거? 요즘엔 애견 미용사라는 직업도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줘서 그렇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또한 어른들의 안쓰러운 시선과 무례한 질문을 많이 받아봤죠. 개털 깎냐? 개똥은 치우면서 얼마 버냐? 하면서 농담 섞인 말도 들었고요. 사람 미용실만 해도 이전에는 미장원이 미용실이 되고 헤어샵이 되고 원장님이 디자이너 선생님이 되는 것처럼 용어가 직업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 같아요. 개털 깎는 사람이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요. 그 호칭 또한 스스로 참 낯설지만 낯설어도 스스로 낮추어서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포장하고 예쁘게 다듬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직업에 대한 이미지는 내가 심어주는 거죠. 돈 버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 아닌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로는 돈 버는 방법을 몰라서 이 직업을 선택했던 것 뿐이야. 나는 그저 목적이 돈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돈만 목적이라면 일에서 보람을 찾기 어렵죠. 보람을 찾기 어려우면 하루하루가 불행이고 하루하루가 불행이면 인생이 별일 수도 있으니 나를 표현하는 직업이니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임하면 좋겠어요. 저 또한 유튜브를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유튜브 구독자셨다가 인스타 친구로 알게 된 분인데 바로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열무랑 열매 보호자분이신 거죠? 북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들으면 평범하죠? 자, 북카페에 찾아오는 꼬마 손님들을 위해 그림책으로 만나는 마카롱으로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 주시는 모습에 큰 감동이었어요. 자, 이렇게 사진만 봐도 이분이야말로 자신의 직업에 엄청난 애정이 묻어나 보이지 않나요?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같은 맥락이신 것 같아요. 내 품 안에 예쁜 자식 같은 아이가 예쁘게 미용받는 모습을 생각하며 오시는 경우죠. 내 직업에 애정을 품고 사랑을 해주니까 고객님들도 알고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든 저는 제 직업이 아름답길 바랬어요. 힘에 부쳐도 힘들지 않은 척 많이 했고요. 한마디로 제 직업이 우아해 보이길 원했죠.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친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에 어떤 색깔을 칠할지 몰라요. 그들이 예쁘게 칠하고 멋지게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토닥여주는 일. 그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마카롱으로 만나는 그림책으로 정말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는 저희 고객님. 아이들이 책 읽는 시간이 재밌고 기다려질 거 생각하니까 제가 다 설레는데요. 아이들이 커서 얼마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까요? 마카롱 굽는 것이 시간도 많이 들고 고되지만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심은 분명합니다. 훌륭한 분을 만나 제가 더 영광이었고요. 이렇게 조용히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실 우리 메리에피 가족분들 오늘도 정성스런 멋진 하루 보내세요. 저 손쌤이 응원할게요. <얼마예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